방송인 붐이 토니안과의 동거를 청산한 이유를 공개했다. 붐은 최근 진행된 KBS 2TV 퀴즈 프로그램 1대 녹화에서 토니안 씨와 2년간 함께 사셨다고 들었다. 결별의 이유가 무엇인지 라고 묻는 MC 위즈. 문의 성격 차이 라고 답했다. 붐은 저는 나파반 파세파. 팝 낮에 파이팅 밤에 파이팅 새벽에 파파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데 토니 형은 그런 에너지가 없다. 몇 호? 이안과의 이별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형이랑 월세가 꽤 비싼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곳 뷰가 굉장히 좋았다. 흘러넘치는 강이 복을 쏟아낸다고 해서 형한테 보 돈 받으라고 메인 자리를 형한테 양보했는데 이틀 뒤에 음악 커튼으로 그 뷰를 가렸다. 그 비싼 월세가 뷰 갑인데 뷰를 안 보니 비싼 월세를 주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성격 차이로 좋게 헤어졌다. 며 급하게 마 무리를 지어 백인들을 폭소케 했다. 한편 KBS 1대 백위 또 다른 게스트로는 가수 정동아가 출 연애 5천만 원의 상금에 도전하며 백인과 경쟁했다. 과연 붐은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붐이 도전한 KBS 1대 백은 10일 밤 8시 5분에 KBS 2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TN 스타 김아연 기자 WITHAYKIM-YTMPLUS CO.KR 사진 제공 는 KBS